오늘도 제일 늦게 간다. 다 갔어 이미. 보니까 5시, 6시, 7시 다 나가더라고. 천천히 나가나. 우린 커피까지 한잔하고 갈라는데. 근데 아직 똥을 못 쌌어. 똥 싸야 되는데. 안 먹고 똥 싸라. 일단 커피 마셔보고 똥 필요하면 바로 싸야겠네. 우와 졸라 춥다. 6도. 6도 6도 씨. 잘 때 얼어 뒤질 뻔했어. 우와 야 근데 내일은 또 최고 기온 31도인데 우와 불안 알겠다. 오늘도 27도까지 올라가네. 야 더 늦게 출발해야 되겠다. 오 6도야 지금 6도 씨. 겨울이가 시원하네. 아 문 열었나? 이야 커피 졸라 맛있네 진짜. 쌈노답이네. 아 진짜 졸라 맛있네 커피. 아 이제 출발하는데 진짜 존나 춥네. 아 쌈노답이네. 이게 날씨는 좋아 보이지만 영하 6도다. 영하란다. 그냥 6도다. 아 겹겹이 껴입었네 오늘. 아 이거 맞나? 그러니까 존나 춥네 진짜. 빙빙 돌아가라. 마을 뒷산이다 그지? 아 그래도 이런 이런 길 걸으면 폭신폭신해 좋은데. 아 그래 빨리 움직여서 열 내야 돼. 아우 6도가 말이가. 어쩐지 잘 때 졸라 춥더라 진짜. 침낭은 우리만 없어 씨. 야 오늘 날씨는 지기긴 한다. 날씨는 지기긴 해. 구름 한 점 없다 진짜. 자 또 가보자. 아 오늘 날파리 존나 많네. 이거 하나 한 마리 캐야 돼 이거. 오케이 딱 올려놓고. 아 여기 딱 올려놓고 보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 파리 새끼들 다 잡아먹게. 파리고 버리고 다 잡아먹어야지. 아, 사연 방석이라 안 되겠네. 이거 하나 좋네. 이거 하나 요 딱 요 색깔로. 야 국방색, 국방색으로다가 하나 어깨에 양쪽에 올리고. 이씨 날파리랑 파리 새끼들 다 잡아먹게. 신나서 잡아먹겠다. 바쁜 따라 안 줘도 된다고. 그 요가 수업이 아주 요물이었네. 산타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지금 제일 세지 싶다. 요가 파워랑 니 근데 이제 68kg라서 안 된다. 아무것도 못 한다. 그냥 파워 자체가 없네. 원래 힘 키였는데 인접 키로 바꿔야 돼. 개 거품이었네. 저 씨 다리 봐라. 학다리가. 여자랑 같이 다닌 거 같노. 아 이런 말하면 또 불편해 할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대한민국 지금 7천만 불편충을 건드리네. 7천만? 여자가 다리 더 얇은 건 사실이잖아. 내가 말하는 거는 평균에 모든 거는 평균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것이. 너무 씨발 불편과 분노에서 화가 많다 요즘 대한민국이. 뭐만 왜... 하면 불편합니다. 그 불편한 새끼 보고 또 그 불편해 하는 거 불편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화가 많아졌어. 누구 때문이겠지? 이유가 있지. 다 이유가 있지. 오히려 외국 나와 있는 게 좋다 지금. 그 꼴 안 보고 사는 게 낫다. 제 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참. 아 불편충들 좀 댓글 좀 달지 마서 좀. 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 겁니다. 그냥 불편하면은 그냥 싫어요 누르고 가면 되지. 어 말들이 많아. 그치만 우리 구독자분들은 거의 다 좋은 사람들이어서. 땡큐. 땡큐 땡큐. 같이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가는 게 재밌네. 그리고 와 근데 불편충들은 딱 하나고 이유가 부러워서 샘나서. 아 나오면 되잖아. 근데 이제 나올 수가 없거든. 왜? 직업이 있고 뭐가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돌아가면 자가격리 2주를 해야 되잖아.
그럼 솔직히 직업 있는 사람들은 못하거든 그거를. 우리처럼 그만두고 나오면 되잖아. 우리야 우리도 뭐 삶이 무료해서. 그리고 뭐 한 번 사는데 이거 뭐 세계 여행 할 수도 있지. 해야지. 여행하면서 힘들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사실 안 하는 게 맞는데. 얼마나 좋아 피톤치드. 응? 하. 피를 가짐. 외국인 3명 모아놓고 인종차별 얘기할 거예요. 어제 참 재밌었어. 어제 영상에 못 담았는데. 우리가 외국 애들이랑 얘기하는 거를 담기가 좀 그래 사실. 뭐 그러니까 담아도 되는데 어차피 뭐 다 음소거 해야 되니까. 어제는 진짜 어제 대화는 하나도 담을 수 없었다. 뭐 어제 모든 나라의 인종차별을 다 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딱 전형적인 티피컬 코리안들은 그런 얘기를 못해. 물론 뭐 그렇다고 우리가 영어를 그렇게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거든. 근데 그런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샤이니까, 샤이 피플이니까, 또 샤이 가이 하면 또 안 되지. 샤이 피플들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못 한다고 먼저. 근데 어제도 내가 먼저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내고 하니까 걔네도 이제 신나서 하잖아. 와 진짜 웃다가 울었다. 모든 운이 띄워지는 시작점은 이제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냥 나는 어제 그 얘기하다가 그게 나왔어. 인종차별 얘기가. 우리 어제 저녁 먹을 때 어제 옆에 애들 많았잖아. 뭐 한 20살, 걔네 20살쯤 되는 것 같더라고. 아 맞다. 걔네들이 그 벤자민이 먼저 말을 걸었지 걔네한테. 너네 여기 뭐 학교, 여기 마을이 너무 작은데 애들이 많으니까 너네 여기 뭐 학교 다니냐 여기 사냐 물어봤는데 걔네 놀러 왔다 하고. 우리 두 명 어제 다비드 스페인에 하나랑 벤자민 독일에 하나랑 우리 둘이 있었잖아. 근데 이제 걔네가 우리 보고 벤자민한테 쟤네는 오 아시아인이네 하면서 일본, 재팬? 차이나? 요 두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재팬 차이나 거 같은데 쟤네 왜 저렇게 까맣냐. 너무 브라운이다. 너무 브라운이다 얘기해가지고 아니다 쟤네 코리안이다 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내가 진짜 장난하냐고 코리안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숙소 돌아가서까지 얘기가 이어진 거지. 내가 벤자민한테 그랬거든. 근데 쟤네 중에 한 명 친구 코리안 있다고 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코리안을 모르면 상관없는데 코리안을 아는데 왜 재팬 아니면 차이나냐. 그리고 내가 그래도 쟤네는 많이 알고 있네. 그래도 재팬을 알잖아 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나 치노 싫어한다고 그 얘기 시작하면서 이제 벤자민이 또 받고. 근데 나한테 재팬이즈 아니면 차이니즈 좀 알려줄 수 있냐 나중에 이지랄 하길래 내가 fuck you 이랬거든. 거기서부터 애들 빵 터져가지고 나는 옐로우 색깔 아니라고 피부 나 브라운이라고. 그렇게 해서 또 스웨덴에 패트릭이 들어오고 치고 들어오고 X는 닥치라고. 벤자민 보고 이 디스가이 어디 갔냐고. 디스가이 나라는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작됐지. 나는 그 얘기도 했다. 스페인 나는 오히려 스페인 사람에 가깝다고. 나는 완전 스페니시라고. 그래서 애들이 뭔 소리냐 이러길래 내가 나 직업도 없고 우리가 이 카미노에서 제일 늦게 출발하고 존나 게으르다고 우리. 그러니까 거기서 애들 터지고 옆에 있던 패트릭 스웨덴 애가 아 아니야 너는 스페인 애가 아니야 넌 영어를 할 줄 알잖아 이러더라고. 보통 스페인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거든. 스페인이 실업률 1위라서 스페인이 실업률 그 실업 문제 그런 게 높아서 보통 스페인 사람들 보고 이렇게 게으르고 직업 없고 이렇단 말이야. 우리는 카메라가 있었으면 그런 얘기까지 안 했을 걸 다들. 근데 우리는 그 참 그런 거 쿨하게 서로 받아치면 얼마나 재밌냐. 어제 진짜 너무 웃겼다 눈물 날. 웃다 울었다 진짜. 아 근데 또 이런 얘기 올리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아니면 한국 가서 만나서 얘기하든가. 그래. 각 국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깐 건데 뭐. 졸라 웃기네. 그러고 보니까 스웨덴 안 깠네. 숙소 가서 내 까줘야겠다. 스웨덴 뭐 있지? 스웨덴 뭘로 까야 되나? 아씨 뭘로 까지? 아씨 뭘로 까야 되지?
깔 게 없네 스웨덴은. 이민 얘기할까? 이민 존나 받아준다고. 아닌데 그것도 아니야. 근데 어제 그 얘기도 했잖아 제가. 했어. 스웨덴 몰라서 깔 게 없네 거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도 스웨덴을 모르는 것처럼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뭐 북유럽 애들 잘 모르는 것처럼 걔네도 한국을 아예 모르는 거지. 아이씨. 아 주제 저잘 떠들면서 올라오니까 졸라 힘드네. 여기 금방 올라. 아 오늘은 어차피 한 20km 정도만 걸을 거라서 좀 쉬어줘야 돼. 이게 지금 3일 동안 30km를 걸으니까 어제 졸라 피곤해서 오늘 눈 떴는데 7시 45분 아무도 없음. 하나가 있고.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한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우리가 다 깨주고 있어 지금. 다 깨주고 있어. 전날 영상 보면 나오겠지. 아마 업로드 돼서 나올 텐데 보통 한국 사람들 5시 반에 출발하고 부지런하고 이런데 아 다 깨주고 있어. 딱 오자마자 밥 해먹고 바로 자고. 밥 해먹고 바로 자고 5시 반에 일어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로 나가고. 우리 맨날 12시 진짜 졸라 11시 뭐. 그 숙소에서 졸라 웃겼다 전날. 아씨 그럼 너네도 5시쯤 나가겠네 이러길래 거기 있는 거기 한 10명 있었나? 나머지 8명이 아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 새끼들 제일 늦게 나간다고. 어차피 가면 다 만날 건데 또 뭐. 가면 다 만난다. 우리가 그렇다고 막 한 마을을 덜 가고 이런 건 아니라서 그냥 할당량은 다 채우는 편이라서. 아 힘들어. 아 또 이따가 좀 찍을게요. 아 힘들어. 쭉 걸어와서 아 방금 팔이 보였지. 씨. 이 빵 돌이다 돌. 와. 못 바뀌겠다 진짜로. 와. 위급 상황에 쓰면 되게. 우와 이건 뭐 빵 갈라지지도 않네. 와. 이걸 하몽이라고? 그냥 기본 제일 기본 그거를. 단백질. 어우. 뭐 얼마 왔다가 또 4km 왔네. 항상 걸 강조. 잘 먹고 또 가자. 턱 아프다 씨. 너무 딱딱해. 돌피하기 게임이야. 돌피하기 게임이야. 걷기 길은 좋으나 끝이 안 보이네. 그림자 샷이다. 날도 좋고 이거 해놨네 화살표. 그래도 길을 참 잘 만들어놨네. 이게 동에서 서로 가니까 햇빛이 뒤에 있다가 오후 되면은 왼쪽에 살짝 있다가. 일찍 출발하면 진짜 얼굴 살 일 없겠다. 일찍 출발하면은 뭐 얼굴 살 일 없겠다. 뒤에만 비추니까. 어제 니 없을 때 니 방에 있을 때 나 양치하러 갔을 때 애들 거기 많았거든. 패트릭이 네 신발 보고 존나 놀래. What the fuck 이러면서 화장실로 들고 와서 보여주면서 존나 무겁네 이거 하면서. 네 그래서 미친놈이지 하니까 어이씨 미쳤다고. 원래 여기도 바가 있었던 거 같네. 하지만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거 같네. 갑자기 그 노래를 왜 부르는? 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네가 갑자기 둘리 불러 생각난 건데 둘리 뻑거네. 둘리는 뻑거가 아니라 원래 부르는 건 그 정도다. 그 뻑 아 그 아 그 뭐 어쨌든 대머리네. 그렇지. 대머리라. 수영장 들어갈 때 수영모가 필요 없겠구만. 좋은 건가? 경제적인가? 좋은 거지. 효율적인 거지. 돈도 아끼고 시간도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가고 수고스럽지가 않잖아. 근데 그거 하나 대머리들이 관리 졸라 안 돼. 이 햇빛 같은 것도 쐬면은 안 되고 관리 많이 하더라고 대머리들.
벌레와 함께하는 산티아고네. 이 보일라나? 고프로에? 보이겠나 그게? 보인다 왜?